물론 잠시 뒤에 이제 공인 씨의 뭐 예전 뭐 다 모든 것을 좀 목소리를 네. 제가 들어볼 텐데 사실은 그 공인 씨가 그렇게 그 사실은 그 인맥이 교차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실제 대스타 분들의 네. 속사정이라든지 예, 말은 이제 요거 잘 알죠. 요거. 예, 그런 거 많이 알고 계시겠죠. 아니 그 저 제가 그 같이 한번 우연찮게 이제 사석에서 만났던 분이 이제 장동근 씨랑 제가 한번 아 그러셨어요. 합성을 했습니다. 네. 쫙 불렀습니다. 따뜻하죠? 무슨 매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네. 스타라고는 전혀 못 네, 느끼는 네. 처세와 네. 어 그냥 상대방을 위해주고 그냥 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네. 참 어떨 때는 어이가 없어요. 진짜 저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까? 네. 나 희한하더라고. 아니 일단 술을 먹으면 네. 저는 진짜 친절한 웨이트인 줄 알았어요. 네. 무슨 그렇게 아, 내가 하는 웨이트 장동건 있는데 실제 뭐 필요한 게 없으시냐 지금 뭐가 불필요하냐 네. 그러니까 장동건 씨도 그렇고 진짜 네. 저는 제 몸이 저는 제 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천안에서 500배도 제 네. 장동건 씨랑 현빈 씨랑 제가 같이 목욕을 하거든요. 네. 예, 목욕탕에서도 현빈 씨도 보고 있는데 같이 사우나 도구를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내 몸이 더럽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내, 내 몸이 더럽게 보여. 아니, 왜 그래? 아니 내가 보자마자 첫마디가 내가 보면서 에이씨 이게 나 모르게 이게 사진도 단지 사진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보면 예쁘게 보이지만 이게 데뷔 조합 사진을 봐야 되는데 네. 장동훈 씨도 예능 프로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강호동 씨 팬이에요. 어, 아, 그지마. 아, 정말로 강호동 장동훈 씨 뭐가 따뜻해서 강호동을 좋아해요. 잠깐만요.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무릎팍도 하면서 네. 강호동 씨가 장동근 씨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지금 계속 지금 장동근 씨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이성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이야기가 계속 했던 이야기 또. 실제로 이 목욕회 때 방송에는 안 나가는데 계속 번들어 계속하는 계속. 아 그래요? 네. 그런 뜻보다는 그냥 자기하고 아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나 장동근이랑 목욕했다 뭐 이런 것들. 예. 나 장동근 포스만 봤다 이런 거. 다 봤다. 식사합니다. 잘 웃는가? 식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친구는 물론 이제 인간적인 면모도 있어요. 실수도 하고 뭐 무슨 실수예요? 무슨 실수?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실수예요? 술 먹다 잠들어 갖고 처 자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그게 실수입니까? 네. 그게 실수예요? 우리 같으면은 네. 이러고 졸잖아요. 졸 때도 쿠션 안고 이러고 좀. 근데 이거 하나만 고치시면 좋겠다. 잠깐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제 정년기가 됐으니까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아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제. 여자친구는 없어요 지금. 에이 그렇습니까? 아니, 여자친구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죠. 5년 만나시면서 장동훈 씨가 여자친구 만난 걸 한 번도 못 봤다고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말도 안 되거나. 아니 정말. 그렇지 내가 뭐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 하시는. 5년 동안 또 여자친구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답답해가지고 외로 울지 걸리게. 근데 정말로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우 씨가 결혼하시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제가 그때 김성우 씨가 여자친구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네. 있다고 했겠습니까? 없다고 했겠습니까? 없다고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야 나 개꾸네 나 개꾸네 있어도 없다고 했을 것이다. 장동건 씨도 있지만 없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눈에 채우십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것만 됐어요.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사는 장동건 씨의 인생의 낙이 뭐래요? 무슨 낙을 산대요 본인은? 아니 저기 내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무슨 내 고민을 하러 얘기하러 나왔다가 무슨 장동건 얘기를 지금 한 40분 하고 아니 본인이 예능에서 예능 프로에서 살아남는 전략 중에 이제 터프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없잖아 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어쨌든 이제는 좀 내 얘기합시다. 남자답게. 네. 장동건 씨 딱 전화 연결해가지고 네. 무릎 팍 한번 섭외. 제가요? 예. 이거 딱 해결하고 네. 이제 공인지 씨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참 갑시다. 네. 그 한 5분 이거, 남았는데요. 이거 일단 해결하는 거고요. 요거 해결하고요. 예. 요거 5분은 꽉 채웠어 저희가.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예. 너하고는 인연을 끊는다. 말도 못 해. 날라서 플라잉이야. 아 너무 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무릎팍도사한테 완전 당했어요. 왜요? 당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진지한 얘기를 하러 나와가지고 장동건이 무슨 집안 무슨 집사 마냥
내가 지금 아들 내미를 키우고 있고 엄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장동건 섭외를 해달라고. 이게 무슨 제가 하여튼 그래서 예. 일단 내 고민을 풀으란 말이야. 내 고민을 예. 그 고민을 인생에 정점이 없어. 인생에 장동건이 없어. 나는 그래 제가 딱 통화해 한번 해가지고 안 맞더라도 야, 야, 합쳐줘봐. 내가 이거라도 시작하면 포기해!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동건 섭외하는 걸 포기해. 왜요? 장동건 한 번 나올 거 내가 100번 나올게.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100번 나와서 장동건 얘기 많이 해줄 테니까 장동건 섭외하지 말고 나를 100번 섭외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장동건 출생 비화부터 해가지고 예. 내가 많이 알아올게. 아 진짜 우리가 그 사실은 그 인맥의 최고의 그 인맥을 자랑하는 우리 공인지 씨가 사실은 장동건 씨랑 무릎팍을 연결시켜 주신다면 제가 장동건 씨를 섭외하고 이런 것들은 제 역할, 능력 바뀐 것 같고 전환 한번 해봅시다. 전환 한번. 내가 오늘 공영진 섭외 잘했다. 아, 그러니까. 와우! 장동건이랑 통할 수 있어! 왜 기분이 썩 좋지만 않아. 기분이 막 유쾌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렇지만 지금 전화 연결을 공인이지 아니고는 누가 해내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을 일단 해결해 주긴 해주는 거야. 해드려요 반드시. 이거 마이크. 근데 먼저 무릎팍이 나왔는데 불편하면은 통화를 안 하셔도 된다고. 예의가 아닙니까? 예. 잠깐만 흥분하지 마시고 가만히 편안하게 하고 그냥 나는 이 컬러링도 마음에 안 들어. 장동건답잖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잤어? 야 아유 야 내가 지금 녹화 중이야. 아 진짜로? 어 아까 내가 저기 무릎팍도사 한다고 그랬잖아. 너를 팔아가지고 내가 내 인기를 지금 얻으려고 내가 지금 너를 팔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 호동 씨하고 유세윤 씨라고 아, 그 올밴 밴드라고 아, 알아 그 통치요. 그지 알지 아, 알지. 아, 어 그 앞에 지금 세 명이 쪼르륵 앉아 있는데 아, 너하고 통화하고 싶어갖고 죽어 다. 아, 그러니까 네가 인사 좀 하고 아, 그리고 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얘기 좀 해. 네 얘기. 네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네 얘기만 1시간 40분째 하고 있어. 잠깐 기다려봐. 그럴 거야 날 부르는 거야. 야, 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지금 너 섭외해달라고 1시간 40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나온다고 그러면 넌 나와야 돼 여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고. 일단 국민 여러분들 약속하신 거예요? 일단 나오기 때 약속하신 거예요? 시끄럽고 저 강호동 씨 바꿔줄 테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유, 잘 지내시죠? 예. 우리 그 목욕탕에서 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사실 환타 뽑고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 사실 그 몸 처음에 딱 예. 이렇게 목욕탕에서 보고 어떤 기분 들었어요? 아니, 그 생각보다 몸이 굉장히 탄탄하시던데요. 아, 깜짝 놀랐죠? 솔직히 좀 그랬어요. 네.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조금 합니다. 예전에 저랑 술 한잔 같이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럼요. 예. 사람들이 눈치가 안 믿는 눈치여가지고요. 그거 확인시키시고 싶었어요. 예. 한번 먹었어요. 예. 오늘 밴드 얘기 다 했어요. 예. 예. 축하를 굉장히 오해하나 봐요. 아, 우리는 이제 재밌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안 풀려가지고요. 감사해지겠네요. 예, 아마. 지금 유머 친 거야. 그럼 이제 재미없을 거니까 밤새겠네요. 아니, 평소에 아주 진짜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누구 나온 거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몽길 대장님 나오셨던 거 아주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최민 선배님 나온 것도 봤었고 첫 대고 이경규 선배님 것도 봤었고 저... 네 언제면 우리 여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일단 저기 뭐 그 사우나에서 만나서 얘기하시죠. 실제로 보면 쑥스럽잖아요. 쑥스러워. 사실 저 이거 외란데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예, 예. 저 같은 빈인데 원빈이 좋아요, 현빈이 좋아요. 아깝다. 내 질문 아닌데. 뭐랑 부르면 제가 못하신다 지금. 누가 더 좋아요? 아니 저는 뭐 둘 다 그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들이죠. 딱 그냥 예 생각했던 네. 답변을 하시네요. 예. 네. 저 씨는 저기. 이세윤 씨가 좋으세요? 올빼미 좋으세요? 저는요 둘 다 싫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요. 네. 나는 내가 좋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영화 배우로서 내 인생에 정점이 없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정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정점을 올라가면 그 다음 일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정점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 서두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네네. 예, 우리 무릎팍 뭐 출연 여부를 떠나서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영혼 남을 수 있는 명연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야, 야, 여보세요. 자, 무릎팍 도사 화이팅 한번 외쳐줘. 무릎팍 도사 화이팅! 와! 하여튼 고맙고, 어휴, 자, 빨리 자. 늦었다. 아이. 예, 들어가세요. 끊었어. 예.